여기는 신림역에서 아주 가까운 오래된 원룸입니다. 건물 연식은 엄청 오래됐는데, 그리고 내부는 건물 연식에 비해서는 깔끔하네요. 가격이 500에 47에 관리비 3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500에 50으로 봐야 됩니다. 500에 50으로 봐야 되고, 물론 이것보다 깔끔한 집들 엄청 많아요. 근데 크기가 좀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에서 가깝다는 거, 그리고 그래도 방이 그나마 조금 좀 넓다는 거, 화장실도 좀 넓고, 그래서 좀 연식 따지지 않고 방 크기와 그리고 역에서 가까운 거,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역에서 좀 멀어도 된다 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역에서 멀어도 되면 당연히 조금 더, 역에서 멀수록 집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500에 47에 3만원. 그래서 역에서, 신림역에서는 신림역에서 한 3분? 3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에서 한 3분 거리 집들은 요 가격이면, 물론 요거보다 더 다양한 집들이 많겠지만, 이제 막 깔끔하면서 넓이까지 엄청 넓은 집들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역에서 3분 거리는 요 정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보통 10분 거리 정도 올리는 게 거기까지가 보통 마지노선이더라고요. 10분 정도까지는 보통 걸어도 되고, 집은 이제 역 가까운 데보다 좀 더 깔끔하고, 하지만 여기는 역에서 가까운 거 찾고, 좀 넓이가 되는 걸 찾고, 대신에 집의 연식은 좀 포기를 할 사람,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여기까지.